이재명 대표, 이제 본진 내 수장답게 전체적인 강령과 그리고 나아갈 방향, 이 문제,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힘든고 억울한가라는 문제를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. 이재명 대표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원, 그리고 가구당 100만원이라고. 이것도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로 주자. 그래서 지역화폐로 줘서 지역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게 하자라고 구체적 방책까지 제시했습니다. 총 예산은 13조원 든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그리고 예산 조정과 국채 발행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선심성 공약, 여러분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? 그 날린 공약에 드는 예산이 천조원입니다. 천조원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.